이어지는 세 번째 라운드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. 이번 선택은 광산 골드러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본인의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시죠. 트랙 출발했습니다. 트랙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코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각도로 이곳에 진입해서 그 다음 구간을 빠져나갈 것이냐 이 부분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닐은 이 트랙도 이해도가 높아요. 그렇죠. 거기다가 닐이 만약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면요 포인트를 다른 선수들은 못 가져가겠죠. 그러면은 4등 싸움 진짜 난리 날 수 있습니다. 정말 미세한 싸움으로 바뀌는 게 한 명이 독주했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 지금은 잠깐 뒤쪽에 있는 상황에서 상위권 스피드와 띵이에요. 여러 명의 선수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드래프트를 받았을 때 어떤 라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순위가 3개, 4개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지민처럼요. 자, 그러면서 앞쪽에 이번에 또 스펠이 같이 껴있기 때문에 또 스펠이 과감할 때 굉장히 과감하게 가는 선수라서 이 같이 뭉쳐있다 보면은 사고에 많이 휘말리긴 해요. 그래서 초반은 약간 내준 느낌입니다. 닐이 약간 뒤쪽으로 빠져있다가 중위권으로 한번 올라왔어요. 자, 그럼 아직까지 스피드와 스펠. 그래서 위쪽 라인이 아무래도 선수들이 많아서 사고가 날 것 같다 싶으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 거고요, 월드처럼. 자, 지금 전체적으로 뭉쳐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거 몸싸움 한 번에 뒤쪽 할건 선수도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. 다 붙어있지요? 이제 아직도! 인코스 먼저 진입한 다음에 아웃으로 살짝 틀어서 공간을 확보해놓고 다시 한번 인코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요. 여기 붙어서! 아, 최대한 감속 관리해야 되는 구간에서 약간 몸싸움이 많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들권의 몸싸움 덕에 상위권은 안정적으로 갔습니다. 자, 이렇게 아직까지 치고 올라가는 건 지민과 띵 스펠! 일단 상위권에 있는 5명의 선수는 드래프트 한 번 거리라고 보면 되겠고 얼마나 인코스를 유지하면서 사고 없이 이 구간을 빠져나가니 합니다. 아, 인코스 과감하게 빠져! 딜 안쪽 들어왔어! 2위까지! 아니, 여기까지 올라왔어요, 딜! 자, 일단 뒤에 옆에 띵! 띵도, 보고 있어, 띵! 근데 띵도 이 트랙 진짜 좋아하거든요? 다 맞죠! 딜을 봤을 때 안쪽 파고 들면서! 딜! 이걸 뚫고 들어옵니다는! 3연속 1등! 정말 미세한 라인이었고 그 라인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확신을 가지고 뚫어냈습니다. 분명히 싸움은 4명이서 했는데 유일하게 닐에게만 그 라인이 허락됐어요. 말도 안 되게 뚫어버리네요. 투명 딜이 그냥 본인의 눈에만 보는 듯한 그런 라인이었습니다. 저는 순간 그냥 타임어택인 줄 알았습니다. 다른 선수들은 약간 고스트 같은 느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열렸어요. 단순히 인코스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. 인코스로 진입한 다음에 상대방과 부딪힐 것 같다 싶으면 아웃코스 쪽으로 약간 여유 공간을 확보해놓고 다시 한번 가속을 붙여서 드래프트로 인코스 진입하는 선수예요.